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리산 깊은 골짜기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속세를 벗어날 수 있는 조용한 그런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던 곳인데요. 스님께서 수년 동안 지리산 여기 골짜기 토굴에서 수행하던 곳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가 토굴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산 위쪽에 스님이 사시던 집을 매매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조용한 곳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매매 여부를 알고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 스님으로부터 이 매매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님이 생활하시던 이 토굴을 쭉 한번 둘러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집 내부도 한번 둘러보고 또집 뒤쪽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새 비가 많이 내려서 옆에 계곡에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여기 스님이 키우던 강아지인데요. 저를 참 좋아합니다. 처음 봤는데,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스님이 생활하던 토굴 모습이고요. 여기 최고의 장점은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곳입니다. 강아지가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스러운 그런 강아지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여기 산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는 가끔 이 송이가 나는 철이나 고사리가 날 때, 이 봄, 가을로 한 번씩 주인이 와서 수확을 한다 그러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 물이 거의 말랐는데, 오늘 비가 많이 며칠 내려서 이 수량이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입니다. 여기 땅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70평 정도 되고, 스님께서 생활하던 이 토굴 집은 한 10평 조금 더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규모라고 보면 되고요. 아이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 집을 지을 때 측량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지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땅에 집이 조금 물린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에는 이런 집 아니고 제대로 측량이 되어 있는 집, 촌집,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래 지은 촌집 같은 것은 측량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대부분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예전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마솥이 하나 있는데, 집 상태도 그렇고, 뭐집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허름한 그런 집입니다.
여기서 불을 떼서 구들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데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는 분은 이 집을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집 자체의 컨디션은 크게 뭐볼게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만 여기가 스님이 생활하시던 그런 곳이고 또 깊은 산속이라서 이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한다든가 예 스님처럼 조용한 그런 곳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께는 예 맞지 않을까? 예 일반적인 사람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홀로 무슨 나는 자연이다처럼 생활한다고 이런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촬영하고 있는 내내 강아지가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스님은 잠깐 출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강아지가 굉장히 외로웠는지, 저를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계신데요. 예, 제 정보란에 후원 계좌를 이 오픈을 얼마 전에 제가 해드렸는데, 익명으로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후원금 보내주시고, 전화나 문자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는 내부인데요. 역시 상태가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런 문구를 하나 걸어놓고 아마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후원금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후원금 보내시고 전화나 문자로 좀 알려주셔야 저도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예, 고마움을 이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강아지인데요. 여기는 이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마련해 두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바로 옆에, 아주 좋은 계곡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보니까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집 뒤로는 사람이 사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흐르는 이 물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물이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집 자체, 건물 자체는 크게 뭐 상태가 좋다 이렇게는 결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용한 곳을 찾으시는 분, 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예, 창작 활동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여기 올라오는,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기는 있지만,
이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은 예, 쉽지 않는 그런 길이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성 혼자 이런 자연인이다처럼 생활하려고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여기 토굴이 있는 밑에 마을에 농사도 짓고 또 생활도 하시는 분인데요. 스님하고 아는 지인이십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아줌마, 어째 나와 계시네? 아유, 예, 우리 고향 사람 아닙니까? 뭐 하시는데요? 들어오시지 마라, 못 들려. 어? 못 들려. 아, 모기 뭐 상관 있나? 아, 이거 참 전망 좋다.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려고 왔지만은. 그래, 그 스님이, 그 팔라고 하시기는 하시던가요? 팔긴 팔락하대. 팔락해? 그래, 얼마까지 해줄라 하던데. 4천만 원 가는데, 모르, 4천만 원? 이제, 뭐, 조금 더 싸기는 안 되고. 내가 5천만 원 달라 하는데, 에이, 5천만 원 가고, 누가 그 들다 볼까봐 내가 그랬거든. 아. 그랬더니 그럼 4천만 원은 받아야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일단 4천만 원 얘기를 하네. 예. 아, 그래. 아니, 그게 지금 한몇 평이나 돼요, 그게? 70평이라 그래요. 70평? 게이지로 돼 있어요? 돼지라 그래요. 아, 돼지로? 아, 그래. 한번 구경 한번 해보지, 뭐. 뭐, 이거 도라지라요? 도라지 지금 아, 씨 받으려고? 예. 아. 야, 도라지 꽃 예쁘네, 그. 참 예쁘네. 아, 계실지 모른다고? 예, 여기에 와 있는 것더라고요. 예.